선생님은 그런 게 딱 보이시는 거예요? 그냥 오죠. 느낌이 오죠. 뭔가 대답하시는 것 자체를 들어보면 확신에 차서 딱 그렇죠. 대답을 예. 해주시는 것 같아요. 근데 안 되는 거 안 된다고 말씀하시죠. 저도 이제 나이가 나이인 줄 알고 결혼 전이거든요. 제가 항상 아, 저 이모 나 연애 좀 하고 싶은데 없어요. 그냥 응 없어. 그러면은 여기 신도님께서는 현명한 선생님을 만나고 어떻게 됐는지 안 좋아졌으면 안 좋아졌다고 말씀하셔도 되거든요. 처음에는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기가 아니어도 돼. 네가 절에 갈 수 있으면 절에 가서라도 빌든 네. 아니면은 가까운 곳에 이런 선생님이 계신 곳에 너가 마음 둘 곳이 있으면 그곳이라도 가든 해서 빌고 가라고 말씀하셨어요. 선생님 그러면 저 뭐 하면 될까요? 그랬더니 초를 키면 좀 낫대요. 네. 그리고 구슬하면 더 낫고 네. 구슬 못하면 정성이라도 드는 게 낫대요. 돈이 진짜 한 6만 원인가 밖에 없었어요. 네. 제가 지금 당장 한꺼번에 못 드리고 네. 요번 달 초 비용 나눠서 드릴게요. 네. 그래가지고 나눠서 드렸어요. 근데 초를 딱 첫 달 켰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. 뭐 그래도 그냥 마음이 안정이 되니까 그 다음 달에 이제 다시 한번 꾸준히 초를 키게 됐죠. 네. 근데 진짜 신기한 거는 진짜 요번 달 일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? 코로나 때문에 저희는 일이 다 없어요. 이제 더 이상 빌릴 데도 없어요. 은행은 찾아갈 데도 없어요. 다 땡겨서. 숨이 여기까지 막 차올라요. 어떻게 해야 될 수 없을 정도로. 근데 딱 대출금 나가려고 하기 한 2, 3일 전에 돈이 딱 대출금 나갈 돈 그거 딱 들어오고 그리고 2, 3일 딱 돼서 대출금 나가면 한 1, 2주 쓸 돈이 들어와요. 그리고 나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. 더 할까 말까 할까 말까. 저는 이제까지 꼴딱 숨이 넘어가기 전에 이렇게 네. 돈이 들어온 적은 없어요. 네. 그때는 항상 빌리러 다녔지. 네.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숨이라도 좀 쉬어볼까? 네. 해가지고 이제 꾸준히 초를 키게 된 거죠. 근데 더 신기한 거는 뭐냐면 점사를 보면 대부분 과거는 잘 맞추세요. 네. 근데 이모는 저한테 과거는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. 미래만 얘기해 줘요. 어떤 분들을 점사를 놓고 보실지 모르겠어요. 네. 어떻게 말해 주실지. 근데 전 그랬어요. 근데 제일 좋았던 건 정확하게 들어맞아요. 제가 얼마 전에 큰돈 한번 나갈 돈이 있어가지고 네. 여쭤봤어요. 혹시 저 큰돈 나갈 일이 있어요? 뭐? 그랬더니 저한테 없어. 잘 해결해. 걱정하지 마. 근데 큰돈은 안 나가. 네. 근데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날 안 나갔어요. 또 하나 신기한 거 말씀드릴까요? 제가 이제 계약서 작성하나 될 일이 있었어요.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는데 제가 이모 혹시 계약서 저 써요? 제가 그랬더니 문서는 있어. 기다려. 근데 요번 달에 찍어 그랬거든요. 네. 찍었어요. 와. 선생님은 그런 게 딱 보이시는 거예요? 그냥 오죠. 느낌이 오죠. 느낌이, 네, 느낌이 오죠. 근데 뭔가 대답하시는 것 자체를 들어보면 확신에 차서 딱 그렇죠. 대답을 네. 해주시는 것 같아요. 근데 안 되는 거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. 저도 이제 나이가 나이인 줄 알고 아직 결혼 전이거든요. 네. 제가 항상 저 이모 나 연애 좀 하고 싶은데 없어요. 그냥 없어. 이모 저 그러면 저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기다려. 없는 건 없고 기다릴 건 기다리고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고 그러면 이제는 여기 계신 신도님은 현명함선생님을 만나서 어쨌든 간에 해피엔딩이네요. 그렇죠. 이제 더 기대하셔도 좋아요. 그렇죠. ING고 진행 중인 상태잖아요. 그렇죠? 두 분이 맞아요. 같이 화이팅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. 특히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꼭 여기가 아니어도 돼요. 네. 제가 여러 군데 마음 틀 곳을 찾아봤는데 정말 절실하게 네. 내가 힘이 된다. 네. 근데 나의 아픔을 알아주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곳에 가서 진심을 한번 말해보세요.